네, 이번 시간은 주간 검색 종목 탑5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개인 투자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많이 관심 가지고 검색하셨는지를 보고 상위 5종목을 선정해서 간략하게 투자 의견과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는 코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주 이 탑5 종목만 꾸준히 보셔도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어디서 어디로 바뀌는지, 현재 시장의 관심은 어떤 종목, 어떤 섹터, 어떤 업종에 쏠려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잡아 나가시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요. 탑5 코너도 꼼꼼히 봐주시면 분명히 공부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 바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자, 첫 번째 종목은 SK텔레콤입니다.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최근 어려운 시장에서도 충분히 좀 기분 좋은 뭐 수익이거나 약수익 혹은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되기 때문에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강세예요. 근데 통신주는 기본적으로 뭐죠? 네, 경기 방어주입니다. 네, 최근에는 경기 방어주 모멘텀에 성장 모멘텀까지 더해지고 있어요. 근데 약세장에서는 또 방어 모멘텀이 강해요. 그렇다는 것은 통신주의 힘이 여전히 좋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실적이 괜찮았죠. 네, 1분기 연결 영업이익 전년비 15.6% 증가했습니다. 4,30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에 따라서 주가 급등락이 계속 나오는데 통신주 같은 경우 1분기 실적이 어때요? 전체적으로 괜찮은 편이에요. 2분기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5G 보급률이 2천만 대 이상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ARPU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주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마케팅을 많이 하는 업종 중에 하나다. 근데 최근에는 마케팅을 줄이고 있어요. 왜냐? 어차피 핸드폰 안 쓰시는 분 없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 중에서 핸드폰을 안 쓰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신규 가입자가 없기 때문에 뺏어오기 경쟁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타 통신사의 고객을 뺏어왔어요. 그럼 그 뺏어온 대로 끝인가요? 아니죠. 또 뺏길 수도 있는 겁니다. 뺏고 뺏기고 뺏고 뺏기고 전체적인 캐파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무한 출혈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마케팅비가 많이 쓰였는데 통신 3사의 마케팅비 최근에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런 만큼 통신주의 이익가시성은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최근에 이제 5G가 확대되다 보니까 향후 이제 4차 산업, 뭐 사물인터넷 이 부분에서 5G가 주요 플랫폼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통신주의 밸류에이션은 어때요? 지금보다는 분명히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이시라면 통신 3사, SK텔레콤, KT, LG U+, 모두 다 긍정적인 관점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죠? 네, 고배당주라는 겁니다. 통신사들이 올해 또 견조한 이익을 낼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말 배당도 꽤 쏠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배당률 4에서 5% 정도까지. 요즘에 물론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도 많이 올라가고는 있어요. 그래도 통신주의 배당금만큼은 안 됩니다. 여전히 통신주의 고배당 매력까지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지금 뭐 통신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굳이 뭐 매도해서 어려운 시장에 종목 교체하려고 하지 마시고 연말까지 끌고 나가시면서 뭐 배당까지 받는 혹은 12월 달에 배당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크게 올라간다면 그때 배당을 포기하고 뭐 매도하든 이런 전략. 그러니까 최소한 12월 달까지는 가져가셔서 그 이후에 전략을 짜시는 것이 현재 시점에서는 좀 유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이 종목은 항상 이제 그 검색 상위 종목에 올라가요.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똑같은 종목만 계속 할 수는 없어서 이제 몇 주 쉬었다가 다시 가져오고 쉬었다가 다시 가져오고 이런 종목인데요. 네,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 손실이실 거예요. 근데 지금 카카오가 밀리는 것은 카카오의 잘못은 아니다. 네, 그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가 빠지니까 사실 대부분의 종목이 빠지는데 어떤 종목이 더 크게 빠지나요? 성장주가 더 크게 빠집니다. PER이 높은 종목, 미래 실적 기대감이 있고 뭔가 신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종목 뭐 이런 종목군들이 더 많이 빠져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직격탄을 날리는 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직격탄을 날리니까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털 업체면서도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메신저 관련된 업체면서도 또 플랫폼 업체면서도 네, 성장주입니다. 보통 PER 밸류 20배, 30배, 40배 이상까지도 평가받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지수 급락기, 특히 금리 리스크로 인한 지수 급락기에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다음에 현재 위치에서의 좀 움직임이 어떨까? 추세적인 하락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반등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교체할 종목이 있다면 한번 교체를 하셨다가 나중에 반등 시기에 그러니까 더 하락했다가 저점을 잡는 시기에 뭐 재매수라든지 이런 전략을 짜시는 게 분명히 유리하시긴 할 텐데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시라면 또 대부분 큰 손실을 보고 계실 테니까 딱 매도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대신 보유 전략을 짜겠다라고 하시면 매일 주가를 보실 필요는 없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반등이 나오긴 좀 어려워 보이니까 어차피 중장기적으로 보면서 시장이 안정될 때 미증시 반등하고 국내 증시도 반등할 때 그때 같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보유를 하실 생각이시라면 주가를 자주 봐봤자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너무 자주 보지는 말자라는 관점이고요.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매도 교체가 좀 유리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안타까운 종목이기도 한데 그 LG 디스플레이예요. LG 디스플레이. 모멘텀은 좋은데 그러니까 주가는 굉장히 좀 못 올라갔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싸요. 신규 접근도 가능한 주가라고 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역시 대부분 손실권이실 것 같은데 이 종목은 좀 묻어두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교체 전략도 필요 없고 그냥 끝까지 끌고 가는 이런 전략을 짜시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LG 디스플레이는 그 글로벌 OLED TV의 누적 출하량이 2천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예전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말씀드릴 때 어떤 언급을 드렸냐면 그러니까 기존에는 LCD 중심이었는데 지금 OLED로 완전히 바뀌고 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한 스토리는 다시 쓰여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 LCD 업황의 호황은 앞으로도 오기 어려울 거예요. 몇 년간 오지 않았고 중국의 저가 공세도 너무 심했고 마진을 남기기가 어려운 구조였고 만들기가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업체, 싸게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당연히 우위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OLED는 달라요. 아무나 막 생산할 수 없고 제조 원가도 비싸고 공정 과정도 더 복잡합니다. 하지만 LCD보다는 훨씬 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죠. 백라이트 유닛이 없기 때문에 얇게 구현할 수 있고 플렉서블, 휜다든지 폴더블, 접을 수도 있는 게 바로 OLED 패널이고 최근에 OLED TV가 엄청나게 많이 팔리고 있어요. TV를 최근에 바꾸신 분들이시라면 OLED TV로 바꾸신 분도 꽤 되실 거라고 보고 이게 이제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글로벌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OLED가 예전에는 주로 그 TV 패널에 쓰였지만 최근에는 핸드폰에도 많이 쓰입니다. 핸드폰에도 OLED 패널을 쓰는 게 LCD 패널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고 또 고가 프레임을 또 씌우기가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OLED 시장의 성장성은 의심할 바 없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 중심에 있는 기업이 또 LG 디스플레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 OLED 관련주로 평가도에서 묶인 종목 중에 주가 좋은 종목은 없어요. 일단은 시장 영향이라고 저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반등 안 해도 돼요. 네, 저점만 더 안 낮추면 됩니다. 지지되는 모습만 확인돼도 저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니까요. LG 디스플레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네,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네 번째 종목 볼게요. 이 종목은 원래 검색어 상에 잘 안 올라오는데 이번 주에는 올라왔어요. 아무래도 신정부가 출범한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바로 저 PBR 종목의 대명사인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하신 분이시라면 분명히 단기 투자자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PBR이 낮고 물론 공기업이기 때문에 디스카운트가 있다라는 말씀도 예전에 드리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저평가 영역이 있으니까 언젠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길게 끌고 가자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고 추가적으로 이번에 신정부는 원전 드라이브를 강하게 겁니다. 그렇다면 한전 KPS, 한전 기술, 한국 전력까지 원전 테마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의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번 주에 검색 상위에 올라왔었던 이유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은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죠. 서민 물가에 직격탄을 날리고 전기요금 안 내시는 분은 없겠죠. 근데 전기를 안 쓰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 물가에 직격탄을 날린다. 항상 정부에서 올리지 마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게 전기요금인데 자, 한전 같은 경우 그 원료비 인상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실적이 안 나오죠. 그냥 안 나오는 게 아니고 적자가 커지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도 반복될 것 같으니까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이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없어요. 궁극적으로 전기요금 올라갈 것 같아요. 언제 올라가느냐, 몇 퍼센트 올라가느냐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필요성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뭐 기업이 제품 판매 가격을 올리면 마진이 바로 개선이 돼요. 전기요금은 더 크게 개선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요금은 올린다고 덜 쓰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내가 쓰는 전기량은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전기요금이 인상돼도 내가 쓰는 패턴 자체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한국전력의 이익 개선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전기요금 인상이 구체화되는 시기에 한국전력 주가가 단기간에 좀 튀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지금은 바닥권에서 물론 좀 꿈틀거리기는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절대 부담스럽지는 않은 위치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까지 보유하시면서 반등을 좀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개별주 중에서 한일 사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번 주에 검색 상위에 좀 올라왔었던 종목인데 러시아 침공 장기화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사료주가 웬만해선 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료 관련된 종목이나 이런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을 보면 장중에는 뭔가 밀리던가 장중에 좀 부진했다가 뭐가 시간 후에 또 급등하고 그 다음날 갭상승했다가 밀렸다가 부진하다 또 시간 후에 급등하고 이렇게 시간 후에 급등하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 이제 세력 투자 혹은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시간 외에 들어가기 전에 종가에 샀다가 시간에 팔고 뭐 이런 전략도 많이 취하는데 이런 전술이 언제까지 먹힐까? 이건 투기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차피 지금 사료 관련주를 오케이 이거 실적 좋아지니까 사자. 물론 실적은 좋아집니다만 실적 좋아지니까 사자. 펀더멘탈이 괜찮으니까 사자. 이러시는 분 없어요. 어차피 단타입니다. 단타라는 것은 내가 사서 짧은 시간에 타이밍만 노리는 것이지 그 기업의 가치를 노리는 건 절대 아니죠. 사료주는 어쨌든 지금 시장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는 테마예요. 신규적으로 관심을 가지기에는 너무너무 위험할 수 있는 테마다라는 거죠.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가던 곡물 가격, 유가, 원자재 가격이 어때요 지금? 고점을 치고 올라가나요? 아니면 고점을 치고 약간 꺾이려고 하나요? 후자죠. 고점을 치고 꺾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원자재 관련주나 사료 관련주에 좋은 소식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 관련된 이슈가 끝나진 않았어요. 뭐 수출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 나올 수 있어서 테마가 끝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또 급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급등할 수도 있는 거지 급등한다는 거 아니고 급등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투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조심을 하시고 사료 관련된 종목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뭐 제가 다 팔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워도 비중은 반등할 때마다 줄이면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탑5 이번 주에도 다섯 종목 살펴봤고요. 이외에 종목 관련된 이슈들 또 장중에 종목 관련된 이슈들 궁금하시죠? 나오는 이슈들 그리고 저의 수많은 교육 영상들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 장중에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알고 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문자로 답장 받고 링크 누르시면 제 방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에서는 이제 다양한 시황 관련된 종목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많이 많이 들어오셔서 공부 많이 하시고 어려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저와 함께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